반갑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이름은? 자, 여러분은 벌써 이런 우리 지구라든가 태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죠? 네. 여러분 보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태양.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행성. 또 여기 작은 행성들. 작은 행성도 알아요? 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은 2006년 국제천문연맹에서 행성이 아니라고 발표했어. 우리 친구들도 기억해줘. 그러면 우리 지구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죠? 네. 다른 별에도, 다른 행성에도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다른 행성에도 나무가 있나요? 아니요. 다른 행성에도 꽃이 있나요? 아니요. 다른 행성에 강아지 있나요? 아니요. 다른 행성에 고양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수많은 별도 있고 수많은 태양도 있고 수많은 지구도 있지만 정말 생물들이 살고 있는, 살 수 있는, 또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 어디예요? 지구. 지금 지구는 사실 살기에 굉장히 좋은데 요즘 나빠졌어요. 요즘 왜 열을 받았을까? 응? 환경오염. 나무를 많이 베. 나무를 많이 뱄어요. 나무가 있어야 될 장소에 나무가 있지 않고 뭐가 있어? 거기다 공장을 짓고 우리가 거기다가 길을 만들고 거기에 아파트를 졌죠. 그 나무가 어디 갔어요? 나무가 사라지니까 열을 잘 흡수하든 열을 잘 흡수하는 나무가 없어지니까 지구가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오염돼.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인형이 음식을 남겨서, 예, 또 자동차를 많이 타죠.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고 있고.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니까 서윤이 쓰레기 많이 버려요. 쓰레기 많이 버려요. 도시야 이산화탄소. 예, 이산화탄소는 또 다른 말로 온실가스예요. 여러분 온실에 가본 사람 있나요? 온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원이 뜨겁죠? 네. 그 뜨겁게 되는 거는 바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바로 뭐라 그랬나요?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지구가 방출하는 태양 에너지를 대기 중에 가두어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필요한 기체야.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우리가 내뱉는 많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점점 지구를 뜨거워지게 만들고 있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걸까? 이 온실가스가 어디서 나와요? 아까 공장 매연에서. 하나는? 비행기에서. 너 어떻게 알았어? 비행기. 비행기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와요. 맞아. 또? 분리수거를 잘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를 다 안 버리고 다시 쓸 수 있겠죠? 맞아. 또 왜 우리 지구가 뜨거워질까? 에어컨. 에어컨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 자체에서는 안 나오지만 에어컨을 돌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써야 되죠, 지금이. 그럼 전기를 만들 때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적게 줄이는 거지. 온실가스 줄여야 돼. 안 나오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중교통을 타요. 대중교통은 어떤 건가요? 버스. 지하철, 버스가 대중교통이죠. 민혁이?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 쌀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그런 반찬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지하는?
여기 일회용 컵을 쓰니까 어떻게 돼? 쓰레기를 자꾸 많이 버려야 되고 일회용 컵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어컨 쓰는 것보다는 선풍기 쓰는 게 좋죠? 네. 선풍기가 더 좋은 방법은? 대체 누가 얘기했어요? 와. 나중에 선물 남으면 하나 더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나 봐. 선생님이 가르칠 게 별로 없어. 여러분이 이미 지구 여러분이 이미 지구 박사야. 지구 얼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고 있어요. 그렇죠. 지구 얼음이 녹으니까 어떻게 돼? 북극에 있는 북극곰들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땅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극곰들은 얼음 위에서 살아요. 얼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특공대 친구들, 제발 북극곰을 도와줘.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해. 호기야.